매일 접하는 밥그릇, 접시 등의 식기,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전통 도자기, 건물의 유리와 시멘트,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와 생활용품은 물론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각종 부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재료는 바로 세라믹이다. 열과 강도에 강하고 원료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 세라믹은 IT는 물론 에너지, 항공, 우주 분야로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산업의 꽃 세라믹. 첨단 기술로 무장한 세라믹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라믹은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소재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다. 선사시대부터 흙을 이용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온 우리 민족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도자기를 예술품으로 승화시켜왔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유리, 타일, 시멘트, 그리고 벽돌 같은 내화물, 즉 전통 세라믹 산업이 발전했다. 21세기 이후에는 2차 전지, 연료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센서 등의 첨단 세라믹, 일명 파인 세라믹 산업이 꽃을 피웠다. 쉽게 생각하면 금속이나 나무와 같은 목재를 제외한 모든 것은 세라믹이다. 특히 파인 세라믹은 이른바 첨단 산업이라 불리는 모든 산업의 재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변형시켜 만든 비금속 재료를 말한다. 세라믹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케라모스의 어원을 두고 있다. 흙이나 점토를 뜨거운 물에 구워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다. 흙으로 빚어 구워낸 도자기는 오늘날 첨단 세라믹의 초석이 됐다. 도자기를 흙과 불의 예술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라믹의 원료는 도자기라고 볼 수 있죠. 도자기는 역사적으로 뭐 수천 년 전부터 그 태동의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청자 백자 풍청사기로 발전을 했고요. 그것이 일본으로까지 전파돼서 일본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기술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산업적으로 근세에 발전을 하게 된 가장 큰 밑바탕에는 도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가현 서부에 위치한 아리타.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어딜 가든 도자기로 만든 제품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도자기는 아리타의 상징과도 같다.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아리타 도자기 마을은 일본 도자기의 발생지이기 때문이다. 도자기의 발생지답게 마을 곳곳에는 도자기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광산에서 가져온 돌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물을 섞어 진흙으로 만든다. 이렇게 점토를 만드는 과정을 제토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점토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도자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토 과정은 중요하다. 다 만들어진 점토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이때 일일이 강도를 측정한다. 도자기를 만들기에 적당한 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흙은 이곳 아리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 공급된다. 이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도자기 역사는 조선에서 비롯됐다. 아리타는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들이 기술을 전수해 처음 백자를 만든 곳이다. 그 중심엔 조선인 이삼평이 있다. 1616년 조선인 이삼평이 이곳에서 백자의 원료가 되는 도석을 발견하면서 일본 최초로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다. 주변에 산 하나가 거의 없어진 것을 보면 당시의 도자기 산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아리타에서는 그가 가마를 연 지 300주년 되던 지난 1917년 도공 2-3평을 기리는 비를 세웠고 매년 5월 4일 세계적인 도예 축제를 열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2-3평은 도족, 즉 도자기의 조상이라 불린다. 그래서 아리타 지역 사람들은 2-3평을 도자기의 조상으로 여기며 매년 제사를 지낸다. 조선인 2-3평은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나아가 첨단 세라믹 산업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공로자다. 아리타 지역에는 도자기 전통 가마만 200여 개, 상점은 300여 개가 넘는다. 아리타 도자기는 17세기 후반 유럽에까지 퍼져나가 순금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아리타 도자기는 유럽 귀족의 상징일 정도였다. 이즈미산 하나로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아리타 지역의 5대 도자기 업체 중 한 곳인 이곳에서는 일반 식기를 비롯해 백자 등의 미술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2만 명 인구의 80%가 도자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곳의 도공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13대, 14대에 걸쳐 대를 이어 전통 기술을 이어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조선의 옛 도공들이 수말리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며 혼을 담아 가슴으로 빚던 기술을 오늘에 되살리고 있는 후손들. 그들은 오늘도 말없이 흙 묻은 손으로 도자기를 굽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자기 산업은 급격하게 사양길을 걷고 있다. 아리타 도자기는 전성기에 비해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도자기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자 예술성과 실용성을 접목시키며 도자기를 생활용품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도자기 업체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공업용 애자와 첨단 세라믹 제품으로 분야를 넓힌 것이다. 네, それと並行して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ですね。こちらの方は将来的にはまだ用途がたくさん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ので、将来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ただ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もその薄利多売、要するにたくさん作って安く売るというふうな当社の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ではなくて、当社にしかできないもの、当社の技術を生かしたもの、付加価値の高いものをですね、 これからも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として世に出していきたいな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물론 아직 이곳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들 중엔 가격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고가의 것들이 많다. 이것은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아리타 도자기 역사의 산물이다. 비록 도자기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 해도 그 찬란했던 역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この後、当然 有田のいいものっていうのを消費者の皆さんの方に届けねばいけ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いかにそれを届けていくか、あるいは他の商品、他の生産物とのコラボとかいうのも考案者は進めております。 사가현이 도자기 마을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곳 사가현 요업 기술 센터가 있다. 원래는 도자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파인 세라믹스 산업까지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佐賀県養魚技術センターは、当磁器関係をですね、3分の2ぐらいの割合でやっておりまして、あと3分の1は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の研究と技術支援をですね、やるという仕事の割合でやっております。 佐賀県内のですね陶磁器産業の振興のためにあの設立されておりまして、今現在はですねさらにあの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の産業も振興するということで両方両面でですねあの産業界振興のためにですね今研究とそれからいろいろな支援をやっております。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 뒷받침 됐기에 사가현의 도자기 기술은 오늘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흙과 불의 예술, 도자기.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는 선사시대의 토끼에서부터 시작, 약 7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건너가 도자기 기술을 전파하고 일본 도자기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 데 기여한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 각종 식기류를 만들어서 1953년 최초로 커피잔을 생산하며 국내 도자기 기술은 시작됐다. 70년대까지 생산되던 제품은 누런색을 띠면서 아이보리 차이나라고 불렸다. 그러다 70년대 말 흰색을 띠는 본 차이나가 개발되면서 오늘날로 이어졌다. 본 차이나란 통상적으로 솥뼈가루, 즉 본 애쉬가 30% 이상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일반 도자기에 비해 가볍고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당시 본 차이나는 색이 흰색을 띈다고 해서 스노우 본 차이나로 불렸다. 일반 도자기와 본 차이나는 생산 공정이 완전히 다르다. 낮은 온도에서 초벌 구이를 해 높은 온도에서 재벌 구이를 하는 일반 도자기와는 달리 본 차이나는 높은 온도에서 초벌 구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차이나의 장점은 유약 없이 아까 1280도로 소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형태, 뭐 혹시 예를 들어서 날개가 쳐져버릴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화갑으로 받쳐줘도 유약이 없기 때문에 형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자기보다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280도씨로 구운 그릇은 이미 완전히 익어 유약이 스며들기 어렵다. 따라서 다시 열을 가한 후 스프레이로 유약을 뿌려준다. 유약이 입혀진 그릇은 다시 1140도의 온도로 약 18시간 동안 유약 소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백지 제품에 전사지를 붙이는 선별 작업을 거친 그릇은 다시 850도에서 5시간 동안 3차 소성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전사지의 무늬와 그릇 표면의 유액이 완전 반응하여 결합된다. 3차 소성 후에는 전사지 부착이 완료된 기물의 테두리 부분이나 컵 손잡이 등에 금선을 그려넣는다. 그 후 약 830도에서 100분간 소성하는 4차 소성을 거친다. 이렇게 본 차이나는 무려 10가지의 공정을 거친 후에야 완성된다. 그중 성형 과정은 도자기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반죽을 어느 정도에서 완전히 반죽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반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흙이 물러야 되는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상형에서 이렇게 갑 부분이 좀 갈라짐이 생겼다 그러면 그 갈라짐 생기는 것이 뒷부서까지 쭉 영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상형이 한마디로 하면은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그럴까요? 상형만 잘 되면은 뒷부서까지 쭉 이렇게 합격률도 높고 다 좋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도자기 업체 역시 매출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반적인 원가 상승과 개발도상국들의 저가품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 따라서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본 차이나를 생산해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세라믹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품들. 고가품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저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명한 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그 가격이 싸게 뭐 비싸게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은 다섯 배, 열 배를 받지 않습니까? 뭐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첨단 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인 세라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원료를 성형하고 불에 구워 만들어내는 생산 공정은 전통 도자기나 화인 세라믹 모두 같다. 따라서 전통 도자기 업체는 화인 세라믹 업체로 발돋움하는데 그만큼 유리하다. 이미 일본의 수많은 도자기 업체들이 전통 도자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일본 도자기의 조상 도조 이삼평의 후손인 우리의 도자기 업체들은 지금 파인 세라믹으로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일찌감치 주력한 파인 세라믹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으러 일본 교토로 향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파인 세라믹 전문 기업. 파인 세라믹이라는 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이 기업의 창업자 이나무리 카즈오가 종래의 세라믹스와는 다른 공업용 부품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물성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파인인 물건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세라믹의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재료를 선별하거나 공정을 바꿔 만든 것이 이른바 파인 세라믹이다. 파인 세라믹스라는 말은 전통적인 세라믹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정제된 원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맞는 세라믹스를 만들기 위해서 파인 세라믹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인 세라믹의 원료는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탄화규소 등 실로 다양하다. 전통 세라믹이 점토나 규석 등 천연 재료를 혼합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파인 세라믹은 자연의 원료를 고순도로 정제한 천연 원료나 화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합성한 인공 원료 또는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 등을 사용한다. 원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질의 물질을 얻을 수 있다. 또 배합된 원료는 성형, 절삭, 소성, 연삭 등 정밀하게 제어된 복잡한 공정을 거쳐 고기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이 된다. 이 업체는 다양한 원료의 배합에 따라 대표적인 제품인 세라믹 칼을 비롯해 LED의 기본 소재인 사파이어 기판과 각종 센서, 세라믹 패키지 등 첨단 세라믹 제품을 만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세라믹 부품 시장의 70%를 차지, 지난해 약 1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기업의 본사 빌딩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한다.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전지 어레이가 설치되어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전지 미오드를 직병렬로 연결한 태양전지 어레이가 필요하다. 이 태양전지 모듈은 기후와 같은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단한 재료와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파인 세라믹이 사용된다. 파인 세라믹스의 응용 범위는 자동차 부품, 휴대 전화, 그리고 소라 부품 등 다양한 용도 展開가 行われております. 향후 ますます 용도 展開가 広がるというふうに 我々は 確信しております.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인 아이치현의 나고야. 이곳에는 잘 조성된 숲이 있다. 도요타 박물관과 더불어 산업관광 명소로 내세우는 이곳은 일본의 한 서양식 식기 업체가 조성한 것이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식기 시장은 유럽 고가 브랜드들의 동무대였다. 이 업체는 좋은 품질에 싼 가격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빈틈을 파고들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식기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식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의 매출은 도자기 제조 기술과 공정, 소재 등을 응용한 공업 기자재, 세라믹, 환경 엔지니어링, 전자 등 4개 사업 부문에서 나온다. 도자기 기술은 기본적으로 세계, 가쇼, 쇼세, 인샷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を作る工程も全く似ておりまして、成形、加工、焼成、あるいは転写師の印刷、こういった技術が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にも使われます。陶磁器技術を基礎にして、それから発展した技術が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に生かされています。이 업체는 도자기 업체에서 파인 세라믹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904년 도자기 업체로 출발, 1970년대부터 파인 세라믹 산업에 진출했다. 100여 년 전부터 전승되었던 도자기 제작 기술을 파인 세라믹에 빠르게 적용해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 후막 기판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自分の会社にとどまらず、同業界の方々に、成形ですとか、焼成、印刷、いう技術を公開して、共に培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大きいと思います。ですので、陶磁器業界のみならず、電子、電気業界、自動車業界、重工業の世界にも、我々の役、印刷するといった技術が使われたので、今日の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の産業になってきています。今後も我々の技術を広く公開して、お客様とともに、新しい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の製造技術を伸ば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현재 전 세계 세라믹 시장 규모는 연간 180조 원. 이 가운데 44%를 일본이, 21%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파인 세라믹의 근간이 도자기라면 우리보다 늦게 도자기 문화를 꽃피운 일본은 어떻게 해서 파인 세라믹 시장에서 세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나고야에 위치한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 중부센터. 일본의 신기술 개발과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AIST 산하에는 기초소재, 시너지 재료, 고분자 기반기술, 신탄소계 등 무려 13개의 재료 관련 연구기관이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세라믹도 그중 하나다. 1940년대 이후 전기 절연체인 에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라믹은 전통 소재에서 산업 소재로 변신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차세대 소재 산업 기술 입국을 표방하며 정부 부처에 파인 세라믹실을 신설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또 1981년부터 첨단 세라믹과 관련해 평균 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프로젝트별로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다. 세라믹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프로젝트에도 절반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전 세계 세라믹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성장한 것이다. 소재 부품 산업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성장이 멈춘 일본의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완성품에서는 낮지만 부품 소재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품 소재 산업은 산업 발전 단계에서 후발국이 뒤늦게 참여하는 분야로 국가 간 경쟁 압력이 비교적 약하게 작용한다. 일단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내에서 파인 세라믹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고도 성장을 지속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생태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제 우리도 정부와 세라믹 분야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첨단 세라믹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유일의 세라믹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2007년 국내 최대의 도자 세라믹 업체 밀집지역인 이천에 2000 분원을 개원하고 도자 문화와 기술에 첨단 구조 세라믹 기술을 더한 융합형 기술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도공들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도자기가 생산 가능해졌다. 청자의 경우 푸른색, 또 진사라는 빨간색, 그거를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저희 분석을 해서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그런 분위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도자기 쪽에서는요. 국내외 유명 그림들이 프린팅된 타일은 그 대표적인 제품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 도자기의 특성을 이용한 것. 섬세한 프린팅을 위해 나노 기술을 이용한 무기 안료를 개발하고 설비 업체와 함께 잉크젯 프린터 국산화에 성공했다. 전통 도자 산업과 나노 IT 등 기술이 융복합화된 사례다. 소재의 기공률과 형상에 따라 소리를 다양하게 증폭시키는 세라믹 스피커도 개발되었다. 플라스틱 대신 도자기를 활용한 세라믹 젖병은 중탕을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다. 도자기로 만든 국악기는 기술, 디자인, 문화 세 가지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역작이다. 강하고 가벼우면서도 디자인은 아름답고 우리의 역사가 살아있는 도자기. 지금 전통 도자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장식용 도자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게 되죠. 그러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속도와 그 다음에 정밀성 그리고 다양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자만의 기술이 아닌 그 디지털 기술을 융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그 형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고요. 전통 세라믹도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지만 최근 정부와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파인 세라믹이다. 파인 세라믹은 차세대 성장 동력과 주력 기관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산업 분야로서 세라믹 산업의 발전이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파인 세라믹의 활용 분야는 크게 네 개 분야로 나뉜다. IC 기판, 콘덴서, 변압기 등에 쓰이는 전자 세라믹스, 엔진 부품, 가스터빈, 항공기 등 극한 조건에서 쓰이는 기계 구조 세라믹스, 태양전지, 연료전지, 2차전지 등에 쓰이는 에너지 환경 세라믹스, 인공관절, 헬스케어 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라믹스 등이 그것이다.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휴대전화의 70%, PDP의 85%, 연료전지의 90%, 센서류의 70%에서 파인 세라믹이 쓰이고 있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들, 대부분의 IT 기기들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같은데 큰 장비 안에 부품으로 세라믹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우주 공간 같은 데는 이제 뭐 그 엑스선이라든지 감마선 같은 방사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세라믹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 여러 가지 세라믹 소재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원 2000분원 안에 마련된 세라믹 소재 종합센터. 센터 내 세라믹 라인에서는 세라믹 후막 기판 생산이 한창이다. 세라믹 후막 기판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이곳은 원료 분말에서부터 성형, 레이저 천공, 적층, 압착 과정, 소성 과정까지 모든 생산 공정 라인을 원스톱으로 구축했다. 기업은 이곳의 장비를 이용해 언제든지 시제품을 제작하고 센터는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일본의 사가현이 그렇듯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별로 세라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 역시 그중 하나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 목포시에 세라믹 산업 종합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내 첨단 세라믹 산업 전문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부품 소재에 대한 것이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 산업에서의 기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 지역의 가치사슬 연계에 가장 효과가 크겠다 하는 그런 전략하에 금속은 순천 지역에 신소재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은 이 목포 지역에 세라믹 센터를 했고 고분자는 고흥에 고분자 센터를 두는 전남 테크노파크 조직하에 세 개의 소재 담당 센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편의상 세라믹 센터지만 세라믹 산업 종합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산업 종합 지원 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료에서부터 소재, 부품에 이르기까지 일괄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이것들은 모두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의 시험 생산 장비들이다. 센터 내 시설은 대형 장비가 구축돼 있는 시험 생산동과 중소형 장비가 구축돼 있는 생산 지원동, 그리고 입주 기업의 공간인 입주 기업동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 기업동에는 20여 개의 중소 벤처 기업이 입주해 실용화 기술 개발 등 기술 사업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험 제작동은 저희가 기업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파일럿급 장비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모든 기업들이 이제 공동으로 저희 주도하에서 뭐 시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그 소량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들이 일괄적으로 구축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세라믹 부품 소재 산업의 특성상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시제품 개발이나 소량 생산을 위해 장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곳의 장비들은 연구개발용이 아닌 철저히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라믹 종합지원센터는 강릉 세라믹 신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2016년 완공될 진주 세라믹 섬유 실용화 센터와 함께 3대 세라믹 생산 거점으로서 앞으로 국내 세라믹 산업을 이끌게 될 것이다.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그 개발하거나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은 보통 이제 제가 4대 산업군을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제조 장치용 부품, 그리고 자동차나 기계용 부품, 그리고 우주 항공용 부품,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용 부품, 그쪽에 들어가는 세라믹 파트들하고 소재들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소재를 주로 만드는 업종을 후방산업, 완제품을 만드는 업종을 전방산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 등의 시스템 산업을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세라믹 산업은 이러한 전방산업을 지원하며 가치사슬상 가장 뒤에 위치하는 후방산업이다. 앞으로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이 차질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후방산업인 세라믹 산업이 동시에 성장해야 한다. 이 세라믹 자체의 시장보다는 이 세라믹이 전방산업 쪽에 미치는 효과 내지 영향력, 이 부분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반도체나 LED 그리고 뭐 에너지 환경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세라믹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에서는 세라믹 소재가 없으면 그 산업 자체가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첨단 세라믹 특화 단지가 조성돼 있는 목포가 세라믹 산업 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국내에서 첨단 세라믹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5개 기업이 모두 이곳 목포에 있기 때문이다. 수선화 알루미늄을 활용한 고순도의 알루미나는 첨단 세라믹 산업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원료다.
이 업체는 보크사이트라는 광물질을 이용해 알루미나를 만들기 전 단계의 물질인 수산화 알루미늄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당시 대일무역 의존도를 개선해보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가 소재 산업의 국산화로 이어진 것이다. 우선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이 산업 분야가 무엇이고 또 아울러서 이 소재 기업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국내 소재 산업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소재나 필수 소재로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아이템화이징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 1번으로 선정이 된 게 이 수산화 알루미늄입니다. 흔히 AL2O3를 알루미나라고 부르는데 이 알루미나도 불순물의 농도나 입자의 크기에 따라 수십 종류가 있다. 따라서 어떤 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제품의 특성도 제각각 다르다. 한마디로 다양한 원료를 이용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핵심 기술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첨가제를 추가하거나 굽는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거나 또는 원료 자체를 다르게 하는 등의 변수가 작용한다. 이 알루미나도 그 안에서 여러 종류,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그 알루미늄 중에 불순물 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입자 사이즈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 온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추가적으로 첨가하는 첨가제 아니면 그 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미미하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라면은 그 사용하는 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파인 세라믹 부품 소재 기업. 자동차 엔진, 가전 제품용, 절삭 공구, 모터용 부품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파인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매년 13,500톤의 모터용 자석을 생산해 국내 시장의 46%를 점유하고 있고 세라믹 절삭 공구도 연 270만 개를 만들어 시장 점유율 42%에 이른다. 특히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전자레인지용 핵심 부품인 세라믹 절연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재 부품 산업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비결은 바로 꾸준한 연구 개발에 있다. 사업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소를 운영하고 다양한 국책 과제를 추진 수행하고 있다. 바로 이런 노력 덕분에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소재 산업에 있어서 R&D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다른 경쟁사들이 소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끊임없이 소재를 개발해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자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매출액의 한 6, 7% 정도를 R&D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개발은 세라믹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의 고급화와 원가 절감으로 이어졌다. 기업의 생명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도자기에서 시작해 첨단 산업 소재 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인 세라믹. 정부와 업계가 최근 파인 세라믹에 주목하는 이유는 파인 세라믹스가 최근 각광받는 에너지 IT 분야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산화율이 낮다는 점이다. 세라믹은 정부가 선정한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 중 12개 산업의 핵심 소재지만 국내 세라믹 업체 90% 이상이 연매출 100억 원 미만의 영세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진국들의 핵심 원천 소재 기술 분야의 독점과 시장 진입 견제가 심해 현재 국산화율은 약 6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라믹 소재의 대일 무역 수지 적자는 매년 증가해 2010년 11억 달러에서 지난해 47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워낙 소재의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 현황을 측정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파인 세라믹을 공급하는 기업 현황을 별도로 집계한 통계치는 정부나 업계 모두 없다. 산업군 자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소재 산업의 성패는 원천 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 첨단 세라믹의 원천 기술은 원료를 섞는 배합부터 고온에서 굽는 소성 기술 등 원료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소재로서의 세라믹이 가지는 문제점은 원초적인 원료의 문제를 좀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러한 희귀한 원료들이 요새는 그 세라믹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료의 확보와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많은 원료의 확보, 다양한 원료의 확보가 굉장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소규모 영세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R&D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와주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인프라가 이렇게 연구기관을 통해서든지 어떤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지역에 떨어뜨려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기 성과가 상대적으로 쉬운 완성품 위주로 형성돼 있는 국내 산업의 체질 역시 변해야 한다. 소재나 부품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에 한번 일단 기술을 축적해서 어느 수준이 되면은 다른 업체들이 쫓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겠죠. 조선인 이삼평이 건네준 도자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세라믹 시장을 형성한 일본. 우리는 지금 일본이 세라믹 강국이 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첨단 세라믹 시장은 수많은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이 세라믹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될 것이다. 첨단 산업의 꽃 세라믹이 대한민국 소재 부품 산업의 정상에서 활짝 필 그날을 기대해본다.